항상 3초만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함성 시작! 와! 원래부터 좋던 건데요. 뭐 서포터즈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즉각 폭파하라! 한 명도 빠짐없이 즉각 폭파하라! 이들이 촛불 정권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언제 나올 수 있겠습니까?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민주 정권이고 촛불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? 자, 저희는 요구합니다. 촛불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. 문재인 정권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수들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문재인 정권의 첫 출발이 아니겠습니까, 동지들?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뭐 그런 기간이 짧아서 8.15 석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데요. 하루빨리 좀 정신 좀 차리고 모든 게 좀 정상으로 돌아가는 나라로 빨리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8.15 특사 포기는 인권 포기 선언이다. 우리는 이번 8.15 특사 포기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, 첫 발걸음조차 떼지 않겠다는 의미 아닌가 물을 수밖에 없다. 오늘 춘추관장은 가족들이 갔습니다. 지금 이 순간까지 청와대 어느 누구도 최소한의 양해조차 구한 적 없다. 국민과 소통에 대한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발휘되지 않았다. 감옥 문은 국민들의 손으로 열릴 것이다. 30년 전 유월항쟁은 독재를 무너뜨리고 감옥 문을 열었다. 촛불항쟁으로 특권의 질서가 무너졌다. 그렇기에 감옥 문은 열려야 한다.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. 양심수를 석방하라! 양심수를 석방하라! 거기까지 경찰차가 에스코트해서 들어가서 담당자가 나와서 그걸 받아갈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고 됐으니까 그냥 두고 가시라고 담당자가 나와서 올 때까지 우리 못 가겠다 하고 저희가 30분 기다리고 결국에는 그거를 전달하고 왔습니다. 근데 여기 있는 이 저 한달 경찰한테 우리가 꺾이면 안 된다. 이런 농간에 놀아나는 게 문제인 것 같다 해서 거예요. 그래서 끝까지 청와대 직원의 신분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겠다. 끝까지 간철은 했습니다. 문재인 정권이 양심수라고 했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양심수 가족이 개돼지 취급받는 이런 게 문재인 정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부탁합니다. 양심수를 석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다리 잘못했다. 그럼 문 닫게. 속 시원하게, 당당하게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십시오.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촛불을 눌렀잖아요.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양심수 석방을 거부하지 않나, 이건 말이 안 됩니다. 우리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시라면 국민들이 염원했던 촛불, 국민들이 힘으로 만든 촛불, 그리고 그 촛불을 만든 사람들이 하루빨리 나올 수 있는 때에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네, 어제 비록 촛불로 만든 새로운 시대인 만큼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 약간의 두려움, 고민, 망설임 이런 거 다 날려버리고 네, 진짜 새 세상이 될 수 있게 양심 석방이 바로 첫 걸음이니까 꼭 국민 여러분도 양심 석방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양심수 즉각 석방! 양심수 즉각 석방! 함성 3초만 시작!